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쵸? 갑자기 뭐 갑자기 변했나? 갑자기 생각하시는 거지. 승부를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승부를 볼까? 그러다가 혹은 집에서도 되게 닥달했을 것 같아. 유튜버였을 것 같아. 집에서도 세상에. 맨날 좌천되고. 나는 집 좀 봐봐라. 남들은 나랑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은 뭐냐. 그래 맞아. 호영이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 수사가 됐던 거는 원래 품계에서 7단계나 올라간 너무 파격적인 승진이었어요.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게 어린 시절 함께 썼던 중마오고 중에 류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류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이 1591년에 딱 그 서신 보내고 이 흉흉하던 상황이니까 이순신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위기 상황이라고 감지가 됐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처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와, 진짜 드라마틱하다. 진짜 드라마틱하다. 진짜. 진짜 실제 그 압도적인 승리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 전투로 한산도에서 일어난 한산대첩이 있는데요. 이 한산대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진왜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일본과 우리의 전력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 바다에서 싸우니까 배로 싸웠겠죠. 일본의 주요한 전투 방식과 우리가 잘 아는 전투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어떠냐면 일단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전투였어요. 이거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붙어서 뭐 손으로 싸우건 네. 총으로 싸우건 뭐 주먹으로 싸우건 칼로 싸우건 간에 백병전 근접전을 벌였고 우리나라는 화포나 뭐 신기전 뭐 화살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는 형태여서 배 형태도 다르게 됩니다. 일본 배는 이 세키분의 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고 날렵한 느낌이에요. 기동력이 되게 빨라. 그래서 상대편의 배가 오면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겨서 사다리 걸고 올라타서 싸우게 되는 이 근접전을 벌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거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력함선이 판옥선인데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일본 배보다 크고 높죠. 몇 층 정도로 보이세요? 3층, 4층? 4층 되나? 4층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빠르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1층에는 이제 노젓는 사람들, 2층에는 포를 쏘는 사람들인데 이순신 장군이 아, 개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배가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비해서 주력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돌격선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일본군이 아예 올라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판옥선 위에 뚜껑을 하나 더 씌운 형태였잖아요.